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Baby, I am all dressed up. Sexy skirt and cake makeup.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장인어른의 구역이죠. 친척들이 여기 살고 있거든요. 제이팍길 건너편, 제이팍 리조트 길 건너편에 지금 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조카들 주려고 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옵니다. 이쪽 지역이 저희 집사람이 삼촌들, 형제들, 자매들이 이쪽에 다 모여 살아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고 잠깐 왔습니다. 자, 이곳입니다. 이곳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여기 막탄 패밀리. 다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다 집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골목골목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 비 너무 많이 오는데? 간단하게 선물만 전해주러 왔고요. 나중에 여기 파티하면, 페스타하면 와서 또 여기 삼촌들하고 또 재밌게 놀도록 할게요. 지금은 바로 또 가봐야 됩니다. 이분들도 일을 해야 되고 해서. 파크몰에 왔습니다. 이 지열,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하늘은 먹구름이 껴서 이렇게 뜨겁진 않은데 바닥에서 지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세상 편하다 너. 아, 저희 여기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짝퉁 쇼핑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크몰. 바뀌었네. 저는 집사람하고 큰누나가 쇼핑할 동안 2층에 마사지 하는 데가 있거든요. 좀 마사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딱 30분만. 어깨가 뭉쳐가지고 좀 많이 피곤한데요. 이곳은 파크몰입니다. 저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갈까? 일단 저는 위로 올라갈게요. 와, 잘 해놨다. 좀 약간 클래식하게 해놨는데요. 이 파크몰은 또 이 안에 있는 이 나무 조형물, 이게 또 잘 꾸며놨네요. 저 일단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요 2층이 짝퉁 파는 곳입니다. 이쪽 다 짝퉁. 저는 이곳에서 마사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짜란. You waiting? Massage? Yeah. Ah, is that? Just waiting. Ah, okay. So no one's here. No, right here. Ah, okay. Here. Thank you. 여기 또 줄이 엄청 많이 서 있는데요. 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마사지 받아야 되는데 저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테라피스트들이 많이 안 나왔네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픈데? 밥을 먹고 마사지 받을까?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뭐 먹지? 여긴 푸드코트가 없나 보다. 차오킹. 차오킹에서 점심을 먹을게요. 차오킹으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여기 있어. 난 내 입맛은 아니야. 차오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차오킹을 좋아하는 메뉴가 완톤국수하고 볶음밥이 있거든요. 완톤국수가 정말 한 젓갈밖에 안 돼요, 양이. 일단 한 젓갈 딱 꼬딱
해치우고 그 국물에 그 볶음밥을 말아 먹으면 볶음밥이 조미료 덩어리거든요. 그러면 라면 맛이 나옵니다. 한국의 라면밥 느낌. 저렴하게 한식 먹는 듯한 느낌.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심으로 할로할로까지. 자, 이제 짝퉁 쇼핑하러 가볼까요? 이곳 파크몰 2층에 있습니다. 짝퉁. 일단 이곳은 초짜인 티를 내면 안 돼요. 바로 눈탱이거든요. 초짜인 티 내면. 제가 저는 이게 짝퉁을 사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 이 친구보다 딜을 하는지 제가 오늘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님들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이 친구들도 누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거든요. 무조건 친한 척 해야 돼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아직도 일하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지 부스터는 아직도 나오나 보다. 일본은 치운 거 없네. 가격을 너무 비싸게 부르네 여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 부르면 깎을 텐데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엄두가 안 나는데 깎을 엄두도 안 나. 너무 비싸게 불러. 뭐 볼게. 제가 한때는 시덕으로 통했거든요. 제 커뮤니티에서 시계를 굉장히 그래서 제가 시계 볼 줄 압니다. 예전에 비해 이 친구들이 깎을 걸 생각해서 그런지 너무 가격을 크게 높게 부르는데요. 말 같지 않게 뭐 상식선에서 부르면 어느 정도 50% 딱 후려치려고 했더니 굉장히 세게 부르네요. 마사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 흥정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손님들이 너무 없으니까 이 친구들도 의욕이 없네요. 여기가 좀 비싸요. 차라리 한국에서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합니다. 동대문 가면 노란 천막 있잖아요. 거기가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여기는 비싸요. 그냥 안 사고 구경하러 오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또 터미널도 있네. 버스 터미널. 자, 비가 조금씩 오긴 하는데 일단 저는 가볼게요.